니들은 아버지가 이해가 가냐? 나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간다. 이해 안 가지. 아버지 이해 안 간 적이 어디 뭐 한두 번이었냐? 물론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이번 일은 정말 내가 장남으로 변변한 노릇 한번 못하고 늘 아버지 기대에 못 미치고 실망만 시켜드린 거 알아. 누구보다 내가 잘 아는데 나 진짜 예진씨가 운명이라고 생각했어. 내 인생 최초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어. 형, 예진씨가 정말로 형의 운명이라면 이걸로 끝이 아닐 거야. 아, 그럼 운명이란 건 원래 모든 걸 다 극복한 후에야 비로소 운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. 아니, 형 그것도 몰랐냐? 나는 정말 예진 씨를 만나기 전과 후로 인생이 나뉜다고 생각했어요. 가게?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. 가져와. 아이고. 그랬구나. 형은 예진 씨를 만나기 전과 후로 인생이 나뉘는구나. 난 언제였지? 아이비 씨 합격했을 때 아니야? 형수님하고 결혼했을 때 아니야? 결정적이었잖아. 아니야? 그래도 가장 임팩트가 강했던 건 혜령이랑 헤어지는 순간이었지. 그때 내 인생은 갈렸어. 아이, 꿀꿀하게. 꿀꿀할 것까지 놓고. 인생이 확연하게 달라졌다는 얘기다. 테이더. 아, 뭘 물어. 내가 대답을 하겠어? 나는 6살 때 같은데 인생이 달라진 걸로 하면 뭐 재혼해서 집 나가버리고 엄마 아버지 아들로 입양됐을 때? 올킬이다, 올킬. 그래, 그거 이상 없지. 거의 뭐 지도상의 좌표가 바뀐 거니까. 내가 민원가? 너는? 나? 나는 아직 없어. 앞으로 내 인생의 결정적 한 방을 만들어갈 생각이야. 네가 왜 없어? 너 고등학교 때 가출해서 부산 레스토랑에서 접시 닦다가 엄마하고 나한테 딱 걸렸을 때. 그래, 그 맞다, 맞아. 너 그때 태희랑 엄마한테 발견됐으니까 망정이지. 아니면 너 집에 쉽게 못 돌아왔지. 안 그랬으면 너 지금 인생 어떻게 됐을지 아무도 몰라. 아이씨, 그 왜 철없고 아무라던 시절 얘기는 꺼내고. 그렇게 따지면 큰형은 뭐... 아, 근데 큰형은 왜 이렇게 안 와? 왜? 왜 이렇게 안 와? 야, 화장실 좀 가봐 한번. 참말로 냄새 난다, 냄새 나. 황씨 집안 남자들 어찌 저렇게 저밖에 모를까? 평생 철 안 드는 인간들. 아줌마, 뭐가 그리 또 속상하세요? 왠지 헛것이 다 들리는구만. 자은아,
너는 어떻게 지내? 아줌마는 그냥 하루하루가 시끄럽고 정신이 없다. 전철역까지만 좀 데려다 주세요. 어디 좀 갔다 오게요. 어디 가게? 자은이한테요. 그동안 애가 내 얼굴만 보면 속이 뒤집어질까 봐 참았는데 본 지도 너무 오래됐고요. 어떻게 지내나 궁금하기도 하고 보고 싶기도 하고요. 요거면 300일 거야. 가. 아, 이게 잠깐만요. 여보세요. 야, 그런데요. 그래요? 예, 알겠어요. 예. 뭔지나요? 부동산인데요. 그 영화상가 한다는 사람이 농장을 사겠다고 했대요. 이번 주에 당신 시간 맞춰서 계약하자고 한다네요. 잘 됐네. 뭐 온 김에 자은이한테 아주 좋은 소식 전해주게 생겼네. 올라가. 근데 그 영화사 한다는 사람이요, 거기다 뭐 테마파크인지 세트장인가를 진대요. 그럼 그 배밭 싹 다 밀어낼 거 아니에요? 그렇겠지. 지 맘대로 그렇지. 그럼 어쩌겠어. 가. 잘 있었어? 장아, 어떻게 잘 지내는겨? 그런 게 왜 궁금하세요? 가세요. 아니, 저기. 장아, 저기. 장아! 아이고, 잠깐만, 얘기 좀 해요. 장아! 장아, 문 좀 열어봐. 조용히 좀 해주세요. 여기 고시원이거든요? 아이고. 죄송해요. 잠깐만 문 좀 열어봐. 내가 할 말이 있어서 그래요. 조용히 좀 하시라니까요. 이 고시원 전세 냈어요? 아이고, 저, 그래요. 죄송해요. 들어가서 제가 하동 보고. 자은아, 할 얘기가 있어. 농장 얘기요. 잠깐 들어가서 얘기하면 안 될까? 짧게 끝내세요. 그래요. 저기, 자은아, 앉아. 당신도 앉아요. 바빠요. 농장 뭐요? 아니, 저기, 자은아, 그거보다 먼저, 이거 너 좋아하는 전